민선 8기 경기도가 중점을 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교통정책입니다. 더 경기 패스의 시행과 똑버스의 정착, GTX 첫 개통 등 새로운 교통정책과 결과들이 쏟아졌는데요.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교통정책과 사업을 정리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가 있다면 경기도에는 더 경기 패스가 있습니다. 월 60회 환급 제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늘렸습니다. 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한 달여 만에 7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으로 좀 이동의 패턴을 바꿀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친환경적인 목적이 있고요. 많은 서민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 똑버스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 지역의 승객이 호출하면 탄력적으로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난 2011년 파주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산시 대부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돼 올해 20개 시군 265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지난 12일 기준 누적 이용자가 160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상을 받고 올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시대에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약자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정말 대중교통으로서의 떡버스가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전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올해 시내버스 1,200대를 대상으로 시작됐고 2027년에는 도 전체 시내버스인 6,200여 대까지 확대됩니다. 업체 쪽에서 보면 어떤 원칙,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운영해주는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고객이 이용하기 편한 그 시간대, 편한 배차 시간, 그다음에 친절한 승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수년을 기다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처음으로 개통했습니다. 2009년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세계 노선 추진을 국토부에 최초로 제안한 후 15년 만에 도민에 발의된 겁니다. 또 경원선 동두천 연천 전철과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이 개통됐고 별내선도 오는 8월 운행을 시작합니다. 민선 8기의 그 핵심 키워드 교통 분야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그다음에 공공성, 효율성 이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정책을 저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연간 지방도 예산은 민선 7기 대비 175% 늘어난 가운데 지방도 359호선과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91호선이 개통됐고 시흥 수원과 용인 광주 민자도로는 적격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교통 정책들을 발판으로 도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은 물론 발걸음이 더 빨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주TV 뉴스 최창수입니다.